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6월 25일 일요 경마입니다. 6.25네요. 먼저 오늘이 이제 마지막 공지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일요일 경마가 끝나고 다음날 월요일이죠. 6월 26일 날 조철 스타일 구독자 만명 기념 우리 회원들과의 만남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은 아니지만 뭐 월요일이고 또 경기도 시흥에서 또 만나기로 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근무들을 하실 거예요. 아마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는 못할 것 같지만 또 비도 온대요. 아 참나. 이거저거 악재가 겹쳤는데 좋게 생각하시자고요. 비 오는 날 이사 가면 좋고 비 오는 날 모이면 좋고 그렇죠? 아무튼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비가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일단 모임은 진행을 합니다. 현재 회원님들 한 13분, 14분 문자를 주시고 신청을 해 주셨는데 뭐 같이 함께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더 오실 것으로 보이는데 비가 많이 오면 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중교통은 경기도 시흥 신현역입니다. 신현역에 신현역에서 내리시면은 뭐 기본요금이면 올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시흥 승마 클럽 이렇게 치면 내비에 치면 간단히 다 안내가 되고요. 오후 3시부터 모이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잠시 만나서 마방 구경도 좀 하고 말들 구경도 좀 하고요. 간단한 담소 나누고 또 조철과 차현주 씨 또 이렇게 뭐 말 타는 것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말 잔등에 한번 올라가서 포토타임을 좀 갖겠습니다. 말 잔등에 올라가서 사진도 좀 찍고. 자, 그런 후에 뭐한 5시 반 정도에 이제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그 바로 옆에 그 무랑리 저수지에 이쁜 장작, 오리 장작구이집을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문자를 못 주셨어도 내일 그냥 뭐 불시에 방문하셔도 말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반겨주 뭐 조철이 어떤 분이 됐든 반길 그럴 회원님들이니까 조철 스타일의 구독자이시면 아무나 오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일 아무튼 경마 잘 해가지고 모레 모임 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그래도 마신이 좀 도왔는지, 자, 이번 주 끝나고 회원님들 만나서 그런가요? 조철에 좀 체면을 좀 채워줬습니다. 잠깐 에어컨 좀 잠깐 틀겠습니다. 조철에 체면을 좀 채워줬는데, 오늘 제대로 갖다 꽂혔죠? 제일 먼저 스타트로 과천 이경주였습니다. 3번마 월드 패션을 대가리로 8번 콜리타스였죠. 대길이 팔렸던 2번 다운딜을 완전히 꺾어냈어요. 8번 콜리타스, 3번 8번 38광땡 13.5배짜리 완짱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나짜리였죠. 9번 해피플레이 삼복승이 32.7배, 삼쌍승은 101.4배가 나왔습니다. 기분 좋게 이경주 한방 때려 먹었고요. 그 바로 다음 경주가 제주 이경주 A급 승부, 첫 번째 승부. 여기서 상한가가 제대로 한방또 바로 나왔습니다. 뭐 2번 신대륙, 8번 현무진, 10번 거친바다, 이런 거 1, 2, 3이 다 팔렸죠? 자, 조철의 아나짜리 두 놈이라 그랬습니다. 7번마 천문신동하고 6번마 아르곤하고 둘 중에 한 놈이 아나짜리인데
두 놈이 아랫자리인데 어떤 놈을 축을 세우냐? 7번 정문 신동을 대가리로 6번 아르곤. 정확하게 쌍복식 7번, 6번. 완장으로 갔다. 주력 한 방. 47.3배. 주력 한 방이었죠. 야, 이게 삼쌍승이요. 8번 현무진이 걸렸다가 강착이 됐어요. 2번 신대륙한테. 연명하죠. 삼복승, 삼쌍승이 한 3, 400배 나온 것 같았는데.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강착이 돼가지고. 8번 현무진이 선행 가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강착을 줍니다. 그래서 삼쌍승은 날라가 버렸는데, 47.3배짜리 A급 승부. 기가 막히게 상한깜방 때려 먹었고. 그 다음 제주 또 메인 승부가 또 연타였죠. 2경주, 3경주였는데. 요것도 또 거의 백판성 안화짜리 10번마. 블랙공주를 대가리로 놓고 8번마 태산수. 8번, 10번, 10번, 8번. 복승식만 29.5배가 나왔죠. 쌍승은 뭐한 6, 70배 나왔던 것 같고요. 거기에 삼복승, 삼복승, 6번마 매스틱이 들어오면서 55.4배까지 복승, 삼복승 또한번 기운 상한가를 때려냈습니다. 되게 오전장 초중반에 상황을 완전히 냈고요. 후반부에는 뭐 7경주에 16.2배, 복승식 8.3배, 뭐 9경주에 때리고 바치기 두 방, 6.3배. 마지막 10경주 A급에 2번, 9번, 16.5배짜리. 자, 요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튼, 토요 경마, 뭐,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요. 오늘 좀, 소리를 좀 많이 질렀더니 목이 좀 갔어요. 자, 아무튼, 토요 경마, 성적이 괜찮았고요. 자, 이제, 일요 경마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내일 들어갈 승부처가 과천 2,4,6,7,9, 부산은 2,3,7.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9경주, 부산은 3경주와 7경주고요. 나머지 경주도 다 내일 배당이 좀 그럴싸하게 좀 나오는 그런 경주들이 꽤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부탁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하루 전에, 이 영상 보시면 하루 전에, 뭐 밤늦게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 그러니까, 요 영상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문자로 꼭 주시고요. 자, 내일 일요 경마도 바쁘죠. 2경주부터 들어가니까요. 오전 9시 이전에는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이제 만명 기념 이벤트까지 하는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하나씩 꼭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한번 달려갑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 먹기로 때리고 바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마 시대의 명작입니다. 자, 이마필이 직전 경주에 출주 공백이 좀 있었죠. 출주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요번 경주는 정상주기로 돌아온 5번마 시대의 명작. 요새 뭐 임기연이 잘 나가죠. 라온 시리즈도 많이 얻어 타고. 요즘에 다시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 같아요. 실수 없이 잘 해내리라고 봅니다. 직전에 인기 1위였는데, 직전에 좀, 초반에 좀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죠. 이 오늘 우리한테 삼복승 안겨준 해피플레이하고 좀 경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부지리로 다운디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 다운디를 오늘 완전히 꺾어내고, 우리가 한 방으로 찍어 먹었던 겁니다. 3경주에. 2경주인가요? 3경주인가요? 38한방 때린 거 있죠? 자, 5번마 시대의 명작은 요번 경주의 대가리다. 5번마 시대의 명작을 놓고, 자, 후차권에 이제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2경주. 자,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10장. 5번 마 시대 명작을 대가리로 놓고요. 1번 하트 시그널, 제로 백파이브, 투에이스, 나홀 탱크, 브라보 한센, 거기에 성실롱롱까지. 자, 오늘 김기배 기수 예의주시해야죠. 오늘 마지막이죠. 김기배 기수. 항상 W마필들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뭐 부산의 임동창 조교사도 그렇고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기승이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게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주의하시고. 자, 아무튼 이경주의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예측권 10장 또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만 싹 꺾고 자, 5대가리 놓고 깔끔하게 찍어먹기 적중으로 초반 첫 번째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깔끔한 적중으로 조철 스타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였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경주가 4경주인데요. 자, 4경주. 오늘 제대로 또 예측권 20장 달러박스 한 방으로 상한가를 또 한번 때려야 될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10번 마 아르고탑. 대가리로 팔리죠. 10번 마 아르고탑. 얘가 강대가리가 팔리더군요. 얘가 강대가리 팔려요. 그런데 얘가 갈 분은 얘는 따라가면 꼭 한타 부족해요. 그래도 갈 수 있는 게 발주 좋은 안토니오의 선행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게 안쪽에 선행 갈 놈들이 또 꽤 보입니다. 뭐 3번마 쓸모도 빠르고 4번마 불패블레이드 빠르죠. 거기 8번마 유쾌한 사랑도 빠릅니다. 이거 뭐 3번, 4번, 8번 다 빨라요. 얘가 어떻게 선행을 가냐고 10번마 아르고탑이. 그러면 이 아르고탑이 선행을 못 가면 얘는 입상을 담보하기가 힘든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요거 상한가 한방딱 걸렸어요. 자, 10번마 아르고탑을 물론 불안하게 보지만 조철이 무조건 요번 경주 한번 노리고 때리고 들어갈 요놈 대가리 그냥 왔습니다. 뭐 등짝도 그렇고 게이트 조건도 그렇고 딱 걸렸어요. 어떤 놈이 뭐 선행을 가든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 선입전개로 따라가면서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올 놈. 자, 요 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 놓고 뭐 10번에다 때려도 완장으로 한구라가 가능하고 10번이 부러졌을 때 W 마필들도 한 두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 4경주에 오늘 제대로 메인 승부 한 방 때려 바를 테니까요. 자,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 시원하게 한방 날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상한가로 한방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과천 6경주로 갑니다. 4경주에 이어서 자, 이번 6경주인데요. 자, 요거 6경주는 또 알토랑 같은 찍어먹기 한 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축이 있는 경주죠. 바로 2번마 고마나루. 2번마 고마나루. 이 고마나루라는 말이 뭐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연승대로 잡아요. 자, 고마나루 임다빈 기수인데 직전 경주 다빈이가 좀 아쉬웠죠. 그러면서 배당이 나와서 얘가 부러지면서 고마나루 적정거리죠. 1700 중장거리에 유리한 그런 혈통이고 상대 잘 만났고 2번 게이트고 찬스입니다. 차분하게
선입견기 하면서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자, 3, 2번만, 고만하루는 대가리인데, 고만하루는 대가리인데,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육경주가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이거 상한가 바로 가야죠. 상한가 갑니다, 이것도. 자, 2번 마 고만하루 대가리라 그랬죠. 자, 후차권 팔리는 놈들 보십시오. 3번 금성시대, 6번 감곡선샤인, 로즈골드, 클레어파워, 퍼펙트 건맨, 옥동공주까지. 한 대여섯 마리가 쭉 팔립니다. 자, 요거,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짭짤한 배당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고만하루에 붙여서 요거를 한 방, 예측권 20장으로 조집니다. 자, 댁들이 막거니 9번마 퍼펙트 건맨이에요. 김동수 기수. 김동수 기수는 댁들이로 팔릴 때는 좀 위험하죠. 자, 9번마 퍼펙트 건맨.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뭐, 11번 옥동공주도 얘가 제일 빨라요, 얘가. 옥동공주가 외곽에서 이동화가 아마 감고 나올 겁니다. 자, 안쪽에 3번마 금성시대도 빠르죠. 얘가 동수가 57km 달고 선행 가는 그림이 좀 깝깝하다. 그럼 외곽에서 따라붙어가지고 얘가 과연 될까? 얘는 걸음이 꾸역꾸역대고 힘으로 뛰는 놈입니다. 자, 선행을 못 가면 외곽 돌다가 퍼져버릴 가능성이 있는 가장 위험한 인기마가 최저배당 객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간방 20장 때릴 자신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는 찍어먹기 한 방,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승부처가 7경주죠, 7경주. 7경주가 어디 갔냐? 자, 7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인기 대가리, 4번마 쾌양이죠, 쾌양. 뭐, 대상 경주도 나가고, 나름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가 팔리고, 대가리가 들어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경주인데요. 이게 7경주 어디 갔냐? 잠깐만요. 이 쾌양이라는 마필이 지금 대가리가 팔리는데, 뭐 쾌양이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쾌양을 이길 놈을 찾아놨기 때문에 승부다. 얘는 뭐 KR 컵 마일, 그다음에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 꽤 나갔죠. 뭐 대상 경주에 나가서도 뭐 끈끈하게 뛰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슈퍼 피니쉬한테도 따이면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따였는데, 자, 54km는 괜찮은데요. 얘가 뭐 초로하고 지금 호흡을 맞추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4번 마 쾌양. 발주가 얘가 덜커덕하고 늦으면 후미로 쭉 밀려버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발주가 좀 기복이 있죠. 그 대가리 놓고 가기에는 좀 껍껍하다. 자, 4번마 쾌향이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서울 7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쾌향을 이길 달라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해야겠다. 자, 뭐, 일단 4번마 쾌향에다가 한방 때릴 겁니다. 쾌향에다 한방 때리는데, 나머지 받치는 마필을, 3이 아니라 4죠. 4번 쾌양을 놓고 받치는 게 아니고 조철의 달라박스를 놓고 4번 쾌양에다 일단 완장을 때리고요. 쾌양이 빠졌을 때 나오는 중고배당, 요것도 한두 마리 정도 조철이 챙겨놨기 때문에 뭐 요렇게 먹으면 주력 한방 먹는 것도 괜찮고요.
얘가 부러지면은 요런 배당으로 잡아먹는 것도 짭짤한 승부가 되겠다. 자, 7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처죠. 자, 예측권 10장. 달러박스 요것도. 태양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충분히 메인 승부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7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인데요. 국산 4군 1700. 국산 4군 1700. 자, 이번 경주는 마지막 경주, 이번 경주도. 자, 인기 대가리가 이것도 7번마 마에스트라예요. 마에스트라. 자,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더더욱 팔릴 것 같다. 문세영이기 때문에 더더욱 팔릴 것 같다. 자, 이제 국산 6군, 5군에서 잘 나갔고, 국산 4군에서 한번 부러졌다가 직전 경주 올라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빠이다. 직전에 깍대기 벗겼다. 직전에 좀 실망스러운 걸음이었는데요. 자, 이번 경주, 이 7번마 마에스트라를 또 이길 놈. 요놈을 또 골라놨다는 거 아니에요. 뭐긴 소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기 대가리를 이길 놈을 뽑아놨다는데, 그놈 놓고 때리면 무조건 또 항구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은 기분 좋게, 그야말로, 요거 끝나고, 이제 10경주 마무리하고, 저는 월요일 여러분들 만날 준비, 승마장 가서 좀 체크도 좀 하고요. 제가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냥 소정의 조그만 기념품 선물도 마련을 해놨으니까, 오시는 분들 뭐 음료 한 잔씩 하시고, 선물도 조그만 거 하나 받아가시고, 또 저녁 때 오리구이 장작도 좀 드시고 말 타는 것도 한번 좀 보시고 그렇게 조촐하게 지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구경주 신중을 기해서 마지막 메인 승부를 잡았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조철이 체면이 쓰죠. 자, 7번만 마에스트라 뭐라 그랬어요? 직전 경주 이빠이다. 직전 경주 이빠이다. 그래서 조철의 달러 박스를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중배당으로 한방 완장으로 갔다.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예측을 합니다. 일단 요 배당에다가 완장으로 한방 상한가를 세려 조지는 오늘 세 번째 달러 박스 승부. 구경주입니다. 요거는 조철이 꼭 자신 있게 맞힐 그럴 경주니까. 구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오늘 2경주, 3경주, 7경주죠. 오늘 제주 경마도 2경주, 3경주, 7경주였던 것 같은데. 제주 경마에서 오늘 상황이 났죠. 2경주, 3경주에서 상황이 났었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에서도 좀 그런 상황이 나기를 좀 기다리면서. 자, 오늘 부산 2경주 가겠습니다. 자, 부산 가기 전에. 자, 문자 신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갑니다. 자 국산 6군 1600 별정 A형 6군 덜덜한 편성입니다. 여기에 뭐 초반에
이경주가 보면요, 확실한 대가리가 없어요. 초반이 느려 터진 이 4번마 샤인몬스터. 그 직전에 김동영이 같다고 쓱 한번 올라왔다고 해서 팔려요. 그 전에 봐줄 거 하나도 없는 마필입니다. 6번마 석세스 프린트. 자, 선행 가면은 뭐 한타 돌기는 하겠습니다만은 8번마 운주 본능이 선행 가기가 좀 깔끔럽죠. 6번마 석세스 프런트가 발주가 나오면 얘하고 비빌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 또 8번마 운주 본능이고. 직전에 늦발했었죠. 대끼리 팔렸고 그러다가 직전에 늦발하고 또 아쉬움 남겼던 드림런.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런 마필들 틈바구니에서 조철이 노리는 안화짜리가 한 놈이 또딱 조철이 눈깔에 걸렸습니다. 뭐 얄짤없죠. 네, 오늘도 제가 적중 결과로 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완장으로 막 30배, 40배 이런 거 관계없이 주력 한 방으로 때린 게다 와서 1, 3차, 2, 3차. 이거 대가리 지진나는 거몇개 있었죠. 완전히 백판짜리 아무도 안 보는 거. 주력 한방 미친놈처럼 때리는데 미친놈처럼 날라오죠. 대가리가 부러져요. 대가리가. 그 백판짜리 들어오는데. 환장하죠. 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나오는 거지. 자, 1600 적정거리 만난 안화짜리. 이런 구질구질한 판때기에서 딱 어울리는 조철의 달러 박스 한 마리를 꽂아놨기 때문에, 요놈을 대가리로 또 놓고, 멋지게 항구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아마 최소한 2차간에는 들어오겠다. 자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3경주와 7경주가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자, 부산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한마디만 딱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3번마 정문 코빗입니다. 3번마 정문 코빗. 부산 3경주. 얘가 대가리 팔리죠? 얘가 대가리 팔립니다. 직전에 모준호 기수가 앞선에 잘 붙여가지고 외곽 선입으로 잘 타고 들어왔어요. 자, 이번 경주에 그럼 얘가 선행을 가느냐? 자, 이 4번마 석세스풀도 빠르죠? 거기에 외곽에 9번마 이 골드로즈라는 마필도 상당히 빠릅니다. 9번마 골드로즈, 이용락이 감량. 제가 볼 때는 얘가 선행을 갈것 같아요. 9번마 골드로즈가 선행을 쭉 나가버리면 이 대가리 팔리고 있는 정문 코빗이라는 마필이 안쪽에서 갇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갇혀버리면 직전 경주에 외곽 3, 4번매 잘 타고 들어왔잖아요. 얘는요, 안쪽에 처박히면 완전히 풀빵. 바닥을 칠 수도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정문 코빗입니다. 이게 다 모래 맞고 이 떡실신 된 그런 경주들이죠. 인기 3이 팔리고 인기 3이 팔리고. 자, 이번 경주 전개가 만만치 않다. 선행을 편하게 갈 수가 없다. 자, 요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부산 3경주가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정문 코빗이 전개도 불안하고 과인기로 팔리는 것 같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번 경기 역시도 이 3번마 정문 코빗은 딱한번잘뛴 거야, 한 번. 얘는 안쪽에서 모래 맞고 풀빵 같이 꺼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철의 달러 박스를 놓고요.
이것도 배당으로 먼저 완장으로 지져야 됩니다. 완장으로 지지고, 3번마 정문콧빗은 자리와 후착, 방어, 아니면 꺾어갈 수도 있고요. 요놈 정도 이길 그럴 세력들이 두세 마리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만 잘 세우면 요거는 무조건 또 상한가 한방 가는 거다. 부산 삼경주 첫 번째 상한가. 자, 20장. 자, 요거는 벤츠 한 대로 명명을 합니다. 벤츠 한 대. 시원하게 한 구라 날라갈 테니까요. 부산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 박스. 좀 바람 좀 잡겠습니다. 요것도 한구라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두 번째 승부처. 부산 7경주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제가 대상 경주를 갈라 그러다가 대상 경주는 뭐좀 싱겁게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상 경주는 그냥 적중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자, 차라리 요거 7경주가 낫겠다. 자, 7경주도요, 이게 여러분들 그 내일, 그 32조 임동창 조계사가 이게 2경주가 끝이죠. 김동영이가 탔고. 자, 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32조의 마지막 경주다. 인기 1위. 이게요, 현장에서는요, 현재는, 이 10번마 색달 파이터라는 마필이 인기 1위가 아니에요, 현재는. 그런데, 자, 요즘 김동영이 잘 나가죠? 자, 임동창 조교사가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오늘도 김기배 기수, 마지막 경주 대길이로 바람 부는 거 보셨죠? 자,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김기배가 마지막으로 뛴다는데 한번 밀어주지 않을까? 과인기로 팔린다는 얘기죠. 이걸 안 켜놨네, 제가. 과인기로 팔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번 7경주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현재는 인기도가 좀 밀려 있는데 분명히 이거 10번마 색달 파이터가 개바람이 불 거다. 이걸 먼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개바람이 불 거다. 자, 김동영이도 요새 잘 나가겠다. 직전 경주에 좀 전개에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거 10번마 색달 파이터가 아마도 현장에서는 대가리로 갈 확률이 크다. 김어수 기수가 선입 전개로 잘 갔죠. 직전 경주 얼레벌레 하다 보니까 갖다 다 때리고도 말이 걸음이 안 나와요. 얘는 기복이 좀 있어요, 기복이. 콩당콩당 하는데. 아무튼 요거는 현장에서 받치기 막권으로 잘해야 이거는 뭐 정찝찝하면 받치기 막권으로만 가겠습니다. 요거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이거 무조건 대길이 갈것 같아요. 대가리 팔리든지. 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남들 뭐 임동창 조교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기배 기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중. 그리고 잘 뛰고 가는 사람들 박수만 쳐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인지상정 거기다 바람 타가지고, 야, 저거 끝에 보내주는 거 아닌가. 이럴 필요 없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7경주. 자, 우리의, 믿는 축, 믿는 대가리. 믿는 대가리, 능력상 대가리가 따로 있는데 무슨 이상한 게 바람이 부냐 이거예요.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마지막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상한가로, 마지막 상한가로 한번 지지겠습니다. 3경주에 이어서 7경주까지. 자, 오늘 조철이 불안하다 그런 인기 대가리들, 인기마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방송 보면 메모하셔갖고 현장 가시면 조철이 불안한 인기 1위다.
절대 이런 거 대가리 놓고 때리면 안 됩니다. 배당판에서 막 팔린다고. 배당판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조철이 문자에도 말씀을 드리죠. 추천 경주를 가도 포기하죠. 제가 오늘도 아마 맥경준가 두놈 땡땡 했다가 취소했죠. 배당판이 붕떠 있습니다. 제가 문자 보냈죠. 그런 게 예상갑니다. 배당판을 읽는 추식,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읽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판 30년에 그것도 제 노하우 아닙니까?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문자나 ARS나 이런 걸로 또 표현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7경주 최대 승부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경마 마무리 잘하고, 월요일 날, 우리 반가운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 단골 회원님들, 뭐, 우리 MKJ님, 비트코인님, 미추홀님, 우리 망치 세분 계시죠? 스패너 세 분? 꼭 참석하시라고 믿고, 나머지 분들도 같이 인사하고, 웃으면서 그런 하루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1호 경주, 과천 24679, 부산 237, 625, 일요일 날 멋진 적중을 하고 26일 날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